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로블록스 탐험을 하고 있는 교생 박사입니다. 하하하. 오늘은 킹피스의 새로운 열매에 대한 분석이 떴다고 해서 같이 한번 리뷰해 보려고 하는데요. 과연 이번에는 어떤 열매가 소개되었을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지요. 현재 킹피스 업데이트랑 관련해서 굉장히 다양한 소식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신규 열매 후보 세 가지를 가져와 봤습니다. 과연 어떤 열매들이 있을지 가보자. 개발자님들의 활동이 갑자기 활발해지면서 업데이트 임박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킹피스 책임자인 다이노엑스 라이브님도 하루종일 개발 서버에 계시더라고요. 최근 지글찾기를 두신 블록스랑 급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급피와 블록스 프루트에서 신규 열매에 대한 아이디어 영감을 얻는다고 하시는데, 그래서 불피랑 킹피를 보면 업데이트가 비슷하게 흘러가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첫 번째로 후보에 오른 열매는 스파이크라는 열매라고 하는데요. 원피스 원작에서는 잘라? 잘라라는 캐릭터가 모은 열매라고 하는데, 저렇게 뾰족해서 스파이크라고 하는구나? 거의 브롤인데? 만약에 출시가 된다면 이동기는 떡떡이랑 비슷할 것 같네요. 실제 블록스 피스에서 스파이크의 스킬셋은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러쉬라는 직선형 스킬, 그리고 아까 애니로 보셨던 스파이크 볼이라는 스킬이 있다고 합니다. 되게 비슷하게 잘 만들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소개된 열매는 바라바라 노미, 동강 열매로도 유명한데요. 이 열매는 원작에서 버기라는 캐릭터가 갖고 있는 능력이고요. 몸이 하나씩 분리되면서 여러가지 공격이 가능한 능력이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인기가 많은 열매 타입인데요. 근데 요거는 스킬로 만들 수 있는 게 되게 많겠다. 자, 불피에서 버기 열매는 총 3가지 스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일단 Z 스킬인 펀치, 뒤로 밀려나가는구나. X 스킬인 댄스라는 범위 공격인 것 같고요. 뭐야 이건? C 스킬인 파티라는 스킬인데, 아니 왜 이름이 파티인 거지? 사실 킹피에도 버기 열매로 지정되는 능력이 데섭에 등장을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버기가 들고 있는 여러가지 갈절 때문에 그런 추측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저 검은 개발자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상태라고 하는군요. 세 번째 열매는 저번에 공개가 되었던 킬로킬로 열매인, 급피에서도 이 업데이트가 되었던 신규 열매였는데요. 아하. 과연 불피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등장을 했을지. 불피도 킹피처럼 새로운 업데이트 시즌을 맞이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킬러 열매가 소개되어서 많은 관심을 받았었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무게를 내리거나 올릴 수 있는 스킬로 보여지고요. 괜찮은데? 땅을 내리쳐서 적을 밀어내는 스킬도 있고, 다음 스킬은 뭐지? 발로 땅을 세게 친 건가? 이렇게 되면은 킬러 열매는 킹피에서만 없는 상태가 되겠네요. 그래서 유저분들이 킬러 열매에 대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생님, 이 버그 제발 해주세요. 뽑기 할 때 잼 버튼, 베리 버튼 동시에 누르면 잼만 사라지고 열매도 사라짐. 간다! 아니 기린 왜 이렇게 느린 거야? 제발 이동기 좀 만들어주세요. 우리 할머니도 그거보다 더 빨리 뛰겠다. 이렇게 해서 잼이랑 베리를 동시에 누르면은 뭐야? 열매가 두 개 뽑히는 것 같은데? 안돼.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킹피 신규 열매 후보 세 가지를 리뷰해봤는데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떤 열매가 가장 유력하다고 생각이 되셨나요? 자, 오늘은 킹피스 특별판 새로운 열매들에 대한 분석들을 리뷰해보았는데요. 과연 신규 열매로는 어떤 열매들이 출시가 될지 점점 더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맨 처음에나 궁금하신 컨텐츠는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럼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 뿅.